자 이제 HOT와 플라이의 2018 퓨전 클럽 농구리그 최강전 봐도 예 대등해 보이죠? 네. 네. 성기동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결승전 첫 번째 득점은 HOT 그렇죠. 성기동의 예. 선수의 락샷 그리고 그렇죠. 성기동 선수의 예. 그 듀언트 피스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예, 역시 확실히 아, 블락샷까지 예. 남궁준 수. 예, 역시 진지한 남궁준 수는 비장면이죠. 예. 세 번째 블락샷. 예. 김용준 선수의 주전팀을 막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기동이 또 던집니다. 석점. 이찬희. 골밑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이찬희의 득점. 자, 이찬희 선수의 골 장면이었고요. 네, 좋아.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아, 예.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성기동의 석점. 아, 예. 13대 5. 아, 길었고요. 네. 다시 한번 성기동 네. 던지는데요. 어. 들어갔어요. 원맨쇼 16대 5 네. 10 10 10. 그렇죠. 19대 7 12점 차. 뭐 WKBL 뭐 총 KB 스타즈라는 팀이 플레이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안웅현. 안웅현이 그대로 던졌어요. 돌아갑니다. 네.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오고 있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 HOT와 플라이의 결승전 경기 점수 차는 24대 7 12차였고요. 남궁준수 골밑으로 지공 한 해 득점. 확실히 진지한 남궁준수는 정말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골대 아, 예. 내주는 장면. 그렇죠. 19점 차 골밑으로 돌아서면서. 성공합니다. 아, 그렇죠. 점점 권해 득점.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예 피닉스가 네. 여기서 아 이거는 이제 네. 전병곤 선수 그렇죠. 네. 그런 플레이들이 지금 플라이가 해야 될 플레이고요. 예. 아 이건 네. 허리에 서핑. 네. 또 이제 타이트해지면. 네, 그래서 타이트해지면 또 예. 남궁준 수상한 그렇죠. 클러치까지 그렇죠. 지금도 세리머니. 네. 좋아요. 조금 노랗다. 예. 선수가 둘이 직접 그렇죠. 둘이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네. 하트를. 나가야겠죠. 남궁준수 네.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남궁준수의 석점 슛. 네. 카메라에 네. 찼습니다. 네. 좋아요. 플레이하는 건 좋긴 하지만 네. 많은 무작가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정말 석점 차. 세 명 중에서 잘 제대로. 샷클락 13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아~ 깔끔하군요. 19대 15. 앞선 게임에서 집중력이 예, 안 다릅니다. 김영준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오늘 예 네, 오늘 어쨌든 심판권이 상당히 좋은 게요. 네. 그 선수들이 약간 의아한 눈빛일 거야. 왼쪽으로 공격하고요. 남승 유니폼의 HOT가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석점 꽂아놓고 있는 이강호. 네 가벼운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두 손으로 나갔다. 이 장면 좋았죠. 예, 볼을 넣어주고 예. 사이로 움직인다. 이제 골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득점. 네. 지중현의 득점입니다. 그렇죠. 네. 잡아서 3점을 네. 성공시키는 예.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죠. 약간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2점 들어갑니다. 지중현의 득점. 그렇죠. 뭐 이러다 보면 점수 지금은 지중현 선수의 득점. 그렇죠. 일단 남편은 지지 않고요. 돌파 다시 한번 리턴 패스 이 동작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40대 23 페이크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없었거든요. 네. 반면에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오픈 찬스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40대 26 파울이 불린 것 같죠? 네. 자유투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아, 네, 파울이네요. 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남궁준수 선수가 선수를 맞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어느 쪽? 남궁준수가 잡았습니다. 안웅현이 그대로 던지고요. 들어갔어요. 아~ 46대 27 추격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네, 이 점수는 뭐 사실 상대에게 지중현 선수에게 뺏기면서 결국 3쿼터가 46대 네. 27 19점처럼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중심이 된 게임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네. 본인들 생각대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병곤의 득점으로 46대 29, 17점 차가 됐습니다. 이것도 좋았죠? 네. 잡아내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거예요.
이어 오른쪽 빼줍니다. 정확하게 농구에서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게 선수를 네. 앞에 두고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네. 마영진. 뭐 스텝. 좋았죠. 예, 턴어 나온다고. 예. 페이크 동작 이후에. 예. 갑니다. 안우면. 예. 왼쪽으로 와이드 오픈. 그대로 던져요. 석점. 정확합니다. 성기동. 네, 세게 포네요. 이거는 뭐. 예, 뭐 앞선 상황에도 쉽진 않았지만. 예. 이 장면입니다. 성기동 1쿼터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점이 지금. 자, 2017 소치클럽 농구 리그 최강전 경기였습니다. 네. HOT와 플라이의 경기 51대 39로 HOT가 승리를 하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아무튼 좀 박빙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경기 내용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이 좀. 예. 네, 우승팀 HOT의 성기동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희 마지막 대회인데 이렇게 팀원들 모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경기의 승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성기동 선수의 1쿼터에 정말 신들린 석점 슛이었거든요. 감이 정말 좋았나요? 뭐, 네, 감은 있었는데 제가 잘한 것보다도 이제 팀원들이 저를 믿어주고 많이 쏘라고 이제 주문을 해서 제가 형들 믿고 많이 자신 있게 쏘았던 것 같습니다. 아, 겸손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51점 중에 거의 20점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어제 꿈이 좋았나요? 아니요, 뭐 어제 꿈이 좋다기보다는 네. 어제 이제 예선 끝나고 밥 먹으면서 내일 좀 화이팅해서 좀 마지막 대회니까 좋은 결과 내자고 다들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 어제 오늘 거의 6, 7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체력 관리하셨나요? 일단 벤치 멤버들을 많이 활용했고 저뿐만 아니라 조금씩 나눠 뛰면서 다들 러닝 타임 조절하면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형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일 잘해준 형이 누군가요? 뭐 저희 기둥인 이제 1번 남궁준수 형이랑 이제 11번 안웅현 형. 네. 두 선수 출신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들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형들한테 뭐 가끔 버릇도 없게 하고 뭐 막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잘 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가족분들한테 인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맨날 주말마다 농구하러 다닌다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안 다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